EA 챔피언스컵 미터 2019 너거 스테이지 매치 6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e스포츠 경기였는데 아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였습니다. 우리 두 선수가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속이 뻥 네, 뚫리는 그런 경기력들을 네. 또 보여줬었는데요. 뭐 인터뷰 때 차윤우 선수가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뭐 준비도 많이 했고 특히나 원창현 선수의 경기가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네. 상대 선수가 어떤 식으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본인이 하고 싶은 크로스 계속 올리면서 예전에 정말 원크로스라고 불렸었던 그 원창현 선수의 모습을 봐서 네. 정말 좋았었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유행은 돌고 돌듯이 우리 원창현의 크로스가 다시 한번 유행을 또 일으키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요. 성남FC 감스게이밍의 경기입니다. 우리 두 선수들의 이제 팀 득점 현황 저희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FC 현재 9골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감스게이밍 10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어제 감스게이밍은 굉장히 이제 경기 기록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쉽게 패배를 했고 네. 성남FC는 사실상 이제 큰 뭐랄까 이제 경기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너무나 아쉬운 건 성남FC의 이 지금 기록 자체가 그룹 스테이지 때 기록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골도 추가를 못했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었던 게 양발을 활용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골 득점을 많이 넣고 있었던 성남FC인데 어제는 경기가 잘 안 풀렸었거든요. 네. 거기에다 감스게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티티 혼아웃으로 조금씩 활용을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안 풀릴 때는 중원에서 활약을 하고 있던 포그바를 박스 안까지 침투를 시킨 다음에 골 장면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을 어제 네. 너거 스테이지에서 다른 장면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 폼만 보자면 오히려 감스게이밍이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의 엔트리를 예상해서 어떤 선수를 내보낼 것인가가 오늘 가장 재밌는 재미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스게이밍은 워낙 지금 경기를 잘 이끌어오고 있고 이제 아까 이제 득점 현황도 보셨다시피 뭐 이제 네드베드나 그 굴리트가 사실상 이제 그 골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은 성남FC가 이제 골 기록을 좀 더 높게 나타내주길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엔트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다리고 있는 경기 성남FC 감스게이밍 선수들입니다. 우리 선수들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 그룹 A의 패자조 경기입니다. 성남과 감스트게이밍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번 경기는 뭐 단두대 매치라 패배는 이제 종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짐 싸고 집에 가야 돼요. 네. 김정민 선수. 아, 조별리그 2차전부터 특히 이 점민코이 선수와의 경기에서 네 골을 몰아치면서 역시 김정민이다. 다시 화력이 폭발했지만 지난 너거 스테이지 첫 경기에서 의외 중해우에게 일격을 당했거든요. 네. 0-1로 패하면서 공격을 많이 했지만 골찬스에서 득점을 무실패했는데 이번 경기 지금 눈빛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은 정말 영한 선수가 나오군요. 이동준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박기용 선수가 김정민 선수의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총 9골이 한 경기에 터져 나오는 정말 미친 듯한 공격력의 축구를 박기용 선수가 원래는 이제 김정민 선수가 붙을 때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이동준 선수가 나왔다는 거 김정민 선수를 약간 저격한 것 같습니다. 이동준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를 통해서 김정민의 공격력을 한번 봉쇄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네, 정말... 클럽 베이징 네. 자체의 격차가 굉장하군요. 그렇죠. 네. 김정민식 433이죠. 네. 네, 역시 허리에는 티식 굴리트와 밀리코비치 사비치를 또 특히 잘 씁니다. 골든 루키 버전 비에이라까지 계속 있고요. 최전방 레반도프스키를 쓰고 있는 김정민 433이 고등학교 2학년 축구 선수 네, 이동준 선수를 상대합니다. 워낙 시야가 좋다라는 그 평가들을 많이 내려주셨던 이동준 선수 그리고 김정민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경기면 경기일수록 김정민의 진가는 정말 제대로 발현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경기 후반 80분 때 진입했었을 때 김정민 타임이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김정민이 진짜 맘먹고 공격하면은 90분 내내 연장까지 합하면 120분 내내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버틸지 궁금해지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봉 대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김정민과 이동준의 네.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가 소속된 성남이 드래프트 11번 상당히 뒷순위가 되면서 그렇게 선수를 좋게 뽑진 못했지만 네. 점점 이 선수들로 지금은 이제 적응 단계에 들어왔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발현이 돼야 됩니다.
아, 초반에 상대편의 그 미스를 좀 이어옵니다.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네, 상당히 시작부터 조금 저돌적이죠, 김정민 선수. 네. 네, 역시나 뭔가 정해진 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기장 넓게 써주고 있는 김정민. 크로스터만의 오버랩 타이밍 좋게 가져갔고요. 뒤쪽 안쪽 침투까지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시작부터 지금 뭐 견제 탐색전 없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느낌을 보니. 자, 선봉 대결이 곧 승부와 바로 연결이 됐었던 지난 두 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고비를 당기면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동준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 측면적에는 페리시치와 역시나 반대쪽 왼쪽 측면에서의 볼 소유권도 좀 많이 가지면서 중앙적에는 상대방 미드필더들을 빼내는 작업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이동준 선수는 뭐 실제 축구 선수이기도 하지만 역시 빌드업 과정에서 실제 축구처럼 이 전환 과정에서의 패스가 좀 많은 편이죠. 네. 네. 자, 이번에는 네드베드 연결. 야, 네. 레반도프스키. 아, 네드베드 전입니다. 하지만 그 슈팅은 골키퍼가 네. 쳐냅니다. 김정민의 이제 첫 슈팅이 시작이 됐어요. 길게 가나요? 오우, 그대로 나왔군요. 주체 없이 지금 계속 마무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던 네. 골이. 이번엔 비에이라! 비에이라! 머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토니 크루스 쪽으로 공이 흘러갑니다. 아, 초반에는 그 이동준 선수의 공격보다도 이제 김정민의 공격성이 더 눈에 들어오는 현재의 전반전 상황인데요. 네, 해서 계속 김정민의 공격력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동준 선수도 볼 소유권을 조금 더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정민 선수가 수비할 때는 이제 남들과는 다르게 역시나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네. 가서 발도 뻗고 그것을 10회로 돌아가도 다시 한번 뒤쪽 쪽에 커서를 빠르게 공격하면서 계속 압박 그걸 뺏고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역습을 통해 심리전을 우위로 가져가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토탈 서커를 보여주고 있는 김정민 선수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에 대응해서 이동준 선수는 좀 더 천천히 가야 돼요. 지금 프레싱 게이지도 상당히 지금 올려놨고 수비 이후에 이제 전환도 지금 매우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빠르게 안쪽을 뒷공간 유제비온데요. 알아줬는데. 네. 주체스니가 뛰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핫 유제비오와 핫 네드베드 공격 2선에서 이 두 선수를 제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계속해 시도를 하면서 이동준 선수가 경기를 좀 편하게 못 풀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원래는 측면적에는 메시와 페리시치가 오른쪽 왼쪽에서 볼을 조금 더 오래 가져주고 그 사이에 중앙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침투를 하면은 그걸 따라가는 상대방의 포백 라인을 조금 더 치명적으로 노릴 수 있을 만큼의 침투가 한번 나와주면서 결정을 짓는 것들이 이동준 선수의 장점인데 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김정민의 밀링코비치 사비치, 굴리트, 비에라의 압박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천천히 가는군요. 이동준. 이동준 선수는 지금 오히려 김정민 선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느슨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 이동준의 첫 번째 골의 최고입니다. 야, 이동준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였죠. 뒤에서 간을 보다가 딱 하나. 한 방에 슈팅으로 원샷 원킬 보여줬습니다. 느슨하게 끈 경기를 좀 풀어내다가 만들었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아 김정민 허가 찔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폴 포그바는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더 최상의 클래스라고 불리는 골든루키의 포그바거든요. 네. 슈팅 차스 나면 바로 또 이동준 선수가 또 때려줄 겁니다. 자, 맞고 옆쪽으로 나가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던 이동준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동준. 김정민 선수는 어제 베트남의 쭝이에에게 많은 슈팅을 하고도 득점을 못한 게 지금 약간 자존심의 상처가 남아서인지 지금 오늘 경기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게 오히려 약간의 좀 화근이 된 것 같아요. 골이 안 나오면서 도리어 분위기가 상대편에게 좀 넘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크로스터만의 아주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옆줄 바깥으로 일단 공을 내보냅니다. 네, 하지만 볼 소유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사이드 지역에서 이동준 선수가 아주 영리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짧은 드리블 좋은데요. 일단 여기서 발을 뻗으면서 하지만 시간은 더 이상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이동준이 1등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후반전. 자, 김정민 선수가 공격 횟수에 비해서는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어떤 리듬이 있어요. 그게 아주 초공격적인 그런 리듬은 아니고 박스 안쪽으로 갔을 때 어떤 원터치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간다든지 하는 리듬이었습니다. 네. 그것으로 네. 이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유세비오가 아래쪽으로 좀 쳐져 있군요. 다시 한번 안쪽으로 봤는데 네. 역시나 수비력까지 갖추고 있는 핫클래스의 페리시치다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의 수비도 조금 성공적으로 들어갔었어요. 네. 이동준 선수는 뭐 실제 45분 전후반 45분 축구하듯이 네. 아주 천천히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빌드업 이후에 순간 슈팅의 그 기회를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순간 연결 발락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호나우두가 아래쪽 대기 중 알바까지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준 여기서 한 번 더 천천히 가는 게 이동준 선수의 공격 방식이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김정민 선수 답답해서 지금 압박의 강도를 올리고 있는데 자, 바로 에이를 넣어줬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이동준 선수가 황제 김정민의 이 경험을 이렇게 보면 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자, 올라오는 이 집중력을 어떻게 망가뜨릴까가 고민일 텐데요. 한번 넘겨줬던 패스도 다음 공격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3톱의 공격수만으로는 지금 공간 창출이 안 되니까 김정민 선수도 호흡 한번 가다듬는 건데 여기서 패스 한번 찔러놓고 제3자에게 하는 두 번째 패스가 논스톱 패스로 나갔었을 때 네. 그 정확성이 가미가 되면 김정민의 공격이 또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느냐가 지금 핵심입니다. 자, 이 패스가 네, 핵심이에요. 여기서 완터치인데 이동준 선수가 역시 김정민의 그 완터치 패스의 어떤 흐름 네, 성향들에 대해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미리미리 지금 길목 앞에서 커서 수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민의 그 마지막 정말 결정타 같은 그런 패스는 정확도를 좀 잃고 있습니다. 네, 살살 전형에서 여차하면 사이드 미드필더들까지 안쪽 쪽으로 살짝 커서를 잡고 당겨주다 보니까 네. 김정민 선수의 중앙 집중된 이 공격수들의 공간 체크가 효율적이지 못한데요. 자, 이건 이용해야죠. 네, 헤드밴드 쪽으로 잘 찔러줬는데요. 굴리트 있고 여기서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굴리트 골대입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수비가 좀 맞았던 것 같은데요. 네, 굴절이 그렇죠. 되면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쪽 골대에 맞으면서 1-0 골대 부른인데 어제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공격은 이동준입니다. 팀 전면 앞바까지 걸어주면서 이제 75분대로 접어든 이 상황이 김정민 선수에게는 볼을 빨리 가져오고 공격을 하고 싶은 시간대일 텐데요. 네. 이동준 선수가 쉽사리 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페리시치 키핑 중 달려들면서 일단 공을 옆으로 한번 밀어냅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이동준 선수가 역시 네. 지금 반칙이죠? 네. 시간을 자 이제 관리하는 그런 운영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역시 무리하지 않죠? 메시. 크로스입니다. 질러주면서 페리시치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는데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가 이번 EA 챔피언스컵이 첫 출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침착성은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도 단연코 탑이거든요. 네. 자, 김정민이 이걸 이용했어요. 이번에는 역습 찬스인데요. 오늘은 김정민 타임에 이제 들어가는 좀 들어가는 이제 시간대가 가까우고 있는데 실책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만큼 좀 조금 조급한 것 같아요, 김정민 선수가. 네. 그리고 이동준이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김정민 스나이핑이거든요. 저격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김정민에 대한 분석도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스타일 상성상 같이 공격적인 박기용보다는 서로 그렇죠. 막 치고받고 막 득점을 하면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예, 그런 경기보다는 이런 이동준의 안정적인 경기운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그렇죠. 예, 갑스 게이밍 했던 것 같아요. 네. 난타전으로 들어가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 이거는 아 태클인데 PK가 될 수도 있겠는데 바란 선수 다행히 카드의 색깔은 빨갛지 않았지만 네. 지금 시간대에서 바로 사실, 모서리네요. 네. 네. 골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이동준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 운영 거의 완벽한데요. 자, 아이고. 이동준이 잡아냅니다. 김정민을 준비했었던 엔트리 전술이 동원됐습니다. 이동준이 김정민을 잡아내면서 이번에도 김정민 지난 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자, 이건 감스트 게이밍이 선봉 순서를 바꾸면서 아주 적절하게 이 김정민 선수에 대한 성향을 파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비슷한 예로 샌드박스 게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현우, 원창현, 변우진 이 차현우가 원래는 대장에 많이 나오고 변우진 선수가 선봉에 나왔었을 때의 샌드박스 게이밍에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텐데
그런 엔트리 순서가 고정적으로 좀 바뀌면서 어느 순간 성적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네. 상대방에게 저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스타일 분석 당하고 어떤 공격 스타일, 어떤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알고 나온 다음에 경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경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스티 게이밍이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확실하게 성남FC의 선수들을 잘 저격하고 나온 그런 경기 내용을 이동준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자, 이동준의 이 골이 결정골이 됐습니다. 자, 이동준 선수 준비된 전술, 그 팀 단위의 엔트리 전술을 잘 풀어내는 성공을 하면서 먼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감스 게임이 됐습니다. 자, 이제 패자전 단독 매치, 이제 중견이 김관영이군요. 김관영 33세, 86년생이죠. 조금 전에 경기를 했던 이동준 선수가 2002년생이었어요. 네. 네, 이번에 중견이 이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베테랑 휘파올라인 1부터 아주 많은 경력의 소유자 이 김관영 선수가 고등학생들을 또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기용이네요. 아, 역시 박기용. 네, 2001년생의 박기용, 고3. 네, 나이차가 상당히 많이 나지만 박기용 선수의 아주 막강한 공격력, 이 나이 때가 또 공격이 질세일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기용 선수가 아주 화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오늘도 그래서 일단 박기용이 등장하면서 이동준에 이어서 하동진을 일단 3번으로 미뤘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1, 2경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의 결과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하동진 선수가 아직까지 이 EA 챔피언스컵에서는 승리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동준, 박기용의 성적이 좋다 보니 1, 2경기에 먼저 배치를 하는 수를 뒀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진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경기를 놓고 봤었을 때 송세현 선수도 현재까지 패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력이 하동준 선수와 비교해봤었을 때 폼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송세현 선수의 매치가 좀 기다리고 있어서 공격적인 박기용이 수비의 대가 이 김관영을 상대로 해서 이번 경기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 분명 하고 있어야 되고 해야겠죠. 뭐 송세현 선수는 이제 무승부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탱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송세현 선수가 지난번에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경기가 마감이 됐었던 지난 성남의 대 디비전 X전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김관영과 박기용은 어떨까요? 아, 이 승부가 잘 풀려줘야지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포메이션 한번 살펴드리죠. 네, 뭐 김관영 4-2-3-1이죠. 역시나 최전방 에우제비오, TC클래스 굴리트의 개인전수 시너지를 통해서 중앙적에서는 침투를 통한 공격 루트들을 아마 열어갈 거고요. 박기용 선수는 4-1-2-3, 이제 4-3-3 전형이죠. 공격적인 포메로 가장 첫손에 꼽히는 4-3-3 전형에서의 리오넬 메시와 TT클래스 호나우두의 활용이 아주 눈에 띕니다. 그리고 호나우두의 이 뒤에서 침투와 수비라는 압박 개인전선 설정이 약간 TT클래스 호나우두 같은 경우에는 2선까지 내려와주는 형태의 오프더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뒷공간에 침투할 수 있는 골든루키 폴포그바의 활약상 박기용 선수가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박기용과 이제 능숙한 베테랑 김관영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대로 감스가 생존하느냐 아니면 성남이 끝까지 끌고 가느냐 양 팀의 중견 대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김관영과 박기용 선수의 준비된 경기입니다. A조 패자전의 경기. 자, 박기용, 감스게이밍이 좌측 진영의 경기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른색 유니폼이 이제 박기용이고요. 네. 아무래도 김관영 선수는 지난 경기 왼쪽 수비수로 뿌띠를 이제 기용을 하는 김관영 아닙니까? 네. 그쪽에서 사실 미스가 나와서 실점이 됐었어요. 자, 초반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견뎌줬군요. 앞쪽으로 툭 밀어줍니다. 뒤로 밀링코비치 사비치를 네, 바라보고 있었던 김관영. 역시 4-3-3을 쓰는 김정민과는 또 조금 전술적 스타일이 다른 김관영입니다. 네. 네, 4-2-3-1 형태에서 최전방에 유제비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굴리트가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의 프리롤인데요. 짧게 건들면서 일단 중앙 지역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선수. 자, 상대편의 측면 지역 좋습니다. 이번엔 중앙을 왔는데요. 네. 아래쪽 그리고 굴리트가 있기 때문에 과감성 한번 나오죠. 이제 굴리트. 네, 조금 길었어요. 이번에 슈팅은 너무 찰랑거렸군요. 자, 위력적인 슈팅은 내지 못했고 부드럽게 골키퍼의 품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분명 양발잡이인 네이마르긴 하지만 어쨌든 두 발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른발로 올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분명 있을 만한 상황이었었고
굴리트가 이제 티치 클래스 굴리트도 물론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밸런스가 살짝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아주 역동적으로 또 많아질 수 있는 박기용의 스타일인데 네. 혹시 이 경기 지면 성남은 탈락이기 때문에 김관영 선수가 박기용 선수의 강한 공격력을 아마 의식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조심스럽게 수비는 일단 구축을 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속도적인 측면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되는 상대편의 흐름을 좀 망가뜨려주는 김관영 선수. 자, 노련한 김관영의 그 전반전 상황 네. 0대 0이 이어지고 그럴 때 끊기면 안 돼요. 저 뿌띠 선수가 왼쪽 수비수 포지셔닝이지만 빌드업 시에 약간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저럴 때 끊기면 사이드 쪽 뿌띠가 있는 반대쪽 공간이 많이 열립니다. 자, 감싸지고 있습니다. 에우제비오 쪽 네이마르가 중앙 지역에서 일단은 주변을 살펴봅니다. 뿌띠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굴리트가 포스트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라인 쪽에 압박을 충분히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갈 필요성이 없는 김관영 선수입니다. 에우제비오. 굴리트가 볼 받으라도 나와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뿌띠나 에우제비오가 전방 침투가 나와야 되어야 될 텐데요. 네. 아직까지 그런 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김관영이네요. 협력 수비 에어 쌓일 때 글쎄요 조금 뭐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크로스까지 박스에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놓고 또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잠시 뒤쪽으로 추춤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압박을 보여주는 김관영 지금 뚫으려는 시도를 하는 박기용입니다. 네 역시나 살짝 내려와주는 호나우두와의 연계를 뒷공간 바꿔요. 아 위험한 네. 순간이었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 근데 업사이드 트랩을 김관영 선수가 완벽히 쓰질 못했었어요. 네. 자 이번에 우측 측면입니다. 에우제비오. 약간 고립됐죠. 받아줄 수 있는 선수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굴리트는 문전안으로 출입을 시켜놨습니다. 에우제비가 빈 공간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좋습니다. 굴리트에게 연결될 수 있는 크로스나 짧은 패스, 발미 패스. 여기서 심리전 들어와요. 힐플릭. 굴리트가 일단 좌측 대각으로 한번 파고듭니다. 잠시 뒤쪽으로 네. 비에이라. 박기용이 아주 침착하게 밀어냈어요. 네. 다시 한번 굴리트가 상대방 포백라인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마치 전방에서 수비하듯 마킹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런 상황에서 이런 미스만 나오지 그렇죠. 않은 상태로 굴리트가 연결된다면 더 좋겠죠. 결국 우리한 AK 하나가 APS 하나가 지금 완벽한 역습 기회까지 갈 수 있었는데. 네. 아 이거 압박의 강도를 중앙부터 올리고 있는데요. 밀어줍니다. 잘 열었습니다. 발라. 그리고 크로스입니다. 반대쪽으로 네. 아, 가기 전에 끊어냈어요. 네. 아, 크로스에게 장면이 약간 직선적으로 되면서 일단 슈팅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0대 0입니다. 살얼음판 승부입니다. 네. 김관영 선수 또한 수비에서 약간 업사이드 트랩이나 이런 부분이 불안불안 부분도 있거든요. 네. 다시 지난 경기도 김관영 선수 역시 골을 만들지 못했던 좀 아쉬운 경기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그 흐름을 한번 깨고 싶을 마음이 있는 김관영 선수. 최전방에서의 에우제비오의 움직임 그리고 굴리트를 방금도 QS로 써주면서 최전방까지 끌어올리는 구도들은 김관현 선수가 지난 경기보다 더 잘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의 4-3-3 포메이션이다 보니 투수미를 갖추고 있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굴리트가 포백 바로 앞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김관현 선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굴리트에게까지 가는 패스가 미스가 잦네요. 요거는 조금 신경 쓰면 김관현 선수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 중앙에서 차단당했습니다. 자 리올로 메시를 바라보는 좌측 측면. 자 발락도 올리면서 다시 한번 크로스가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김관영 선수도 수비 쪽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페리시치 아 몸싸움에서 뒤처지면서 여기서 한번 차단당했습니다. 툭 올려주면서 에우제비오에게 공간을 줍니다. 그렇죠. 골리트 올라옵니다. 자 정석대로 지금 전환을 시켜줬는데 아유. 박규용도 공격 잘하지만 수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멋진 수비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굴리트가 계속 지금 프리롤로 놀고 있거든요. 굴리트에게 한번 갔었을 때 중거리도 조심해야 되는 박규용이에요. 굴리트! 굴리트! 골! 김관영의 굴리트! 굴리트가 두 명 이상에게 마킹당하지 않고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상황은 바로 이 부분이죠. 아 이번에도 이런 장면이 허용이 되면서 아 골을 김관영이 만들어냈습니다. 1대0이 됐고요. 아 이거는 뭐 몇 번 그 오픈 찬스가 생겼던 그것보다도 더 뼈아픈 실질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박경 선수도 공격하면 득점력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긴 한데 네. 수비의 김관영이거든요. 진짜 수비하면은 노하우가 진짜 특히 100까지도 넘는다는 김관영. 맞습니다.
특히 내려섰을 때 이 지역 수비는 정말 탁월하죠. 네. 측면 약간 고립을 시도를 해봤는데 오히려 전반전 박규용 선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드리블을 막 칠 때 오 지금도 뒷공간에서 타이밍 잡았어요. 굴리트 안쪽 아 살봤네요. 자 안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굴리트가 돌 수 있는 공간들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1대 0을 앞서고 있는 것은 김관영. 이 박규용 선수가 어쨌든 풀백트로 오버래핑까지 지금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 0으로 뒤쳐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호그바에게 혹은 발락이 침투할 때의 패스가 중앙지역에서 미스가 많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토니 크루스가 특히나 오늘 그렇게 믿음직한 장면을 못 보여주는데요. 네, 몸싸움도 많이 밀리고 있죠. 네, 확실히 1순위로 TC 굴리트, 2순위로 핫 비에이라를 뽑은 성남인데요. 두 선수가 제일 잘해줍니다. 네, 네, 비에이라가 홀딩 미드필더 역할에서 끊어주는 결정적인 상황이 한 두 차례 있었고 굴리트가 아주 움직임을 자유롭게 가져가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선택 순서는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드래프트 넘버를 가진 팀들은 이해도에 또 기반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분명히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좋은 플레이로 연결되고 있는 좋은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관용에게 굴리트가 있다면 박기용은 포그바가 있거든요. 자, 아긴데요. 네, 네, 말디니 지금 미리 움직여서 붙어줬어요. 자, 가까이 붙어주면서 시간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83분 때 가까이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일단 크로스를 했었을 때 포그바가 역시나 문전지역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포그바가 어쨌든 최전방까지는 침투를 했습니다. 네. 오! 이거 공간이 있는데요? 뒤또 뒤쳐주고! 이거는 그냥 그 전타임을 노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만한 장면인데요. 그렇죠. 김관영 후반의 수비는 정말 완벽하네요. 네. 버스터치 이후에 몸싸움 바로 연결시켜주는 코스를 안 가죠. 네, 지금 88분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마지막 승부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기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성남 미칠 듯한 오프사이드 트랩 면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4-3-3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경훈 선수를 끌어올리지만 마땅치 않네요. 아 이것도 커트도 안 됐습니다. 자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완벽히 지금 경기 지배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관영입니다. 네. 결국 그 굴리트 한 번을 놓쳤던 거 계속해서 경기 내내 굴리트가 좀 프리롤로 놀았던 거에 대한 대비를 박경 선수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던 거지. 네. 이런 상황까지 좀 몰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도 시간은 김관영일 것입니다. 끊어도 그대로 미스리 올리면서 김관영이 공격력 강한 신의 박기용을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성남이 일단 1대1 만듭니다. 양 팀이 다 장군멍군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남의 막강한 공격력을 가진 김정민을 이동준 선수가 막아냈고, 네, 또 김관영 선수는 오히려 반대해서 이 감스트의 박기용 선수의 공격력을 막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송세윤 하동진까지 갔네요. 아 지금 사실 그 하동진 선수는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 네.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팀의 운명을 짊어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남FC의 송세현 선수도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하동진 선수는 현재까지 1승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이번 경기를 또 복귀해 봤었을 때 굴리트의 활약상 치치 클래스 굴리트를 뽑아갔던 이 성남FC의 첫 번째 드래프트 상황에서의 선택 결과물로 말해줍니다. 김관영 선수가 테시클래스 굴리트를 최전방에 있는 에우제비오와 함께 개인전수 시너지도 참 잘 냈었던 두 번째 경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발목만으로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세윤 두 번의 승부, 무승부 이후에 두 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전에 믿음직한 성남의 그 세 번째 주자로서의 활약은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렇죠. 송세윤 선수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플레이를 잘하고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또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반대로 하동진 선수가 승리가 없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건 필드골이 없다가 지난 황준인 선수와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골을 넣었어요. 네. PT 호나우드로 그만큼 이제 경기력은 조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경기를 보면 상당히 진지하게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그렇게 나선다면 송세윤 선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팀 이제 포메이션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난번 골 이후에 뭔가 좀 변하는 생각이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격렬하게 응원을 하는 얼굴로 응원을 하고 있는
팬의 모습들 정말 네. 인상 깊습니다. 네, 팬과 선수는 서로 닮아간다죠. 네. 황경 선수의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또 팬분께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었는데 일단 승리해야 황경의 저런 퍼포먼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적인 모습을 꾸며왔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살펴볼까요? 4-2-2-2 역시나 공격적인 포메로 탈바꿈을 하면서 하동리 선수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 첫 번째 마수거리 골 성공했었습니다. 송세훈 선수 역시나 이 4-2-2-2를 피팔로한포 런칭한 이후부터 계속 써오면서 4-2-2-2 장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네. 에우제비와 네이마르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TC클래스 호날두까지 양발잡이로서 배치하면서 어느 각도에서나 슈팅, 드리블 다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배치한 송세훈 선수의 최전방 3명의 공격수 눈에 띄는데 송세훈은 예전부터 또 레반도프스키 좋아했습니다. 토치클래스 레반도프스키를 드래프트 스테이지 2에서 가장 먼저 뽑아갔었던 이유를 최전방에서 보여주겠죠. 자, 네. 어제 또 하동진 선수는 포그바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를 시키면서 블랑 선수를 이제 미드필더로 비용을 한 채 블랑 선수도 공격가담을 많이 시켰어요. 네. 그러한 이제 운영 하에서 오늘도 또 재미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완료됐고 이 단두대 매치의 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남과 감스 둘 중에 하나는 오늘 탈락합니다. 송세훈과 하동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남FC와 감스게이밍의 마지막 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만나보겠습니다. 송세훈 선수와 하동진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패자전의 마지막 매치가 되겠습니다. 네, 유니폼도 뭐 성남과 인천인데 두 팀도 단두대 매치를 많이 치렀죠. 네. 네, 실제 뭐 강등권에서 단두대 매치 치르는 팀 같네요. 자, 그만큼 좀 현실적으로 그 강등권 매치 같은 긴장감이 이번 경기 안에 돌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이제 빠르게 밀어붙여 봤었던 하동진. 골든의 키포그바를 최전방 투톱의 한 명의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게 일단 하동진 선수의 특이점인데요. 최전방에서의 압박도 충분히 예, 성공적으로 만들어왔었던 폴 포그바. 중거리 슈팅 벌써 두 번입니다. 이런 시도는 뭐 나쁘지 않죠? 같은 상황일 때 상대방이 뛰쳐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결과물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 공간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레반도프스키와 호나우두로, TT 클래스의 호나우두로 골을 하나씩 만들어냈었던 송세훈 선수의 본선 무대인데요. 찍어줍니다. 자, 역시 뭐 A키를 잘 쓰죠. A패스를 송세훈 선수는 네. 여전히 잘 씁니다. 예전에도 원래 잘 쓰던 선수지만 공간 잘 봤는데요. 길게 갈 수 있나요? 낮게 가는데요. 자, 길고 낮게 뻗어가는 그런 패스. 자, 크로스를 아주 부드럽게 우아하게 한번 찔러 넣어줘봤는데 그 우아함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네. 송세훈 선수의 4-2-2-2은 이 다른 선수들과의 4-2-2-2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4-1-2-1-2 포메이션을 구사할 때 측면적인 비어있는 공간을 풀백들의 오버랩 전술을 통해서 메꿔나가는 것처럼 4-2-2-2에서 투톱과 투공미까지 있는데 풀백 오버래핑이 있다 보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루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 실수들도 많이 나와요. 네. 마지막 터치는 하셨습니다만 여전히 공격이 이어집니다. 중앙 비었고 발락인데요. 이비체서. 이비체 오늘 중거리 슈팅 세 번째거든요. 네. 뭔가 환경 존에 대한 욕심이 있어 보이듯 계속적으로 슈팅을 때려주고 있는데 슈팅을 때리는 시도는 좋습니다. 단 모션이 좀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때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 하동진 선수에게 살짝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신의 진영 하동진 전반전 지금까지는 0-0 상황입니다. 자, 발락과 블랑을 계속해서 위쪽으로 좀 불러오고 그렇죠. 있는 하동진인데요. 두 선수가 같이 너무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제 역습에서 취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네. 지금도 블랑과 발락이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제 약간 두 선수가 이렇게 아래 위 교대로 조금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텨주고 이거는 조금 네, 박범 선수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키핑 과정에 좀 아쉬움이 있었군요. 발락입니다. 치고 올라왔는데 영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일단 리바운드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직선 패스 그대로 네. 네. 지금도 허리라인 쪽 폿백 보좌하는 선수가 지금 뒤늦게 커버가 들어왔습니다. 네. 가운데 열리죠? 많이 열리는데요.
내려줍니다. 호나우두입니다. 아, 페이스. 그리고 아래쪽 레반도프스키의 뒤꿈치가 방해됐군요. 네. 드랙백을 아주 결정적일 때 활용을 했던 송세윤인데 그 패스 이후에 결정적인 찬스가 무산이 됩니다. 일단 양 선수 모두 전방적이어서 좀 더 완벽하게 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도 미스가 나는 걸 감안하면서까지 패스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템포를 끌어올려서 어쨌든 한 번만 걸려라라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들돌돌 포메이션 특성상 투톱이 있기 때문에 템포를 올렸을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루트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최근 실축에서도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감독이나 또 브라질 클럽들의 일부 클럽들이 4-2-2를 쓰는데 네. 본래 자 마샬 아 네 베르바토프 턴까지 한번 보여주려고 했었던 하동진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측면 풀백들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또 실제로 지금 클러스터만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에서 상당히 역동적인 또 오버랩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많이 담당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0-0의 승부는 이어집니다. 이제 후반전입니다. 전반전 뭐 치고받고 약간의 기회들을 한 번씩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찬스들을 연출은 해냈는데 그 와중에 또 실수도 많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후반전 경기 내용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이 템포 그대로 이어갔을 때 한 번에 결정 지을 수 있는 상황만 제공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또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공격수도 최전방에 있고요. 지금 또 잘 찔러넣었어요. A키를 아주 그리고! 아, 네. 등 돌리면서 일단 슈팅까지 연결해봤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마무리할 때 그 가까이 과정 이것은 이제 송세윤 선수가 조금 더 매끄러운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축구는 결과를 내야 됩니다. 0-0이고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요. 하동진 선수가 이제 상대편을 맞추고 다시 한번 공을 얻어내는 그런 걸 일단 의도적으로 좀 몇 번 보여주는데 자 그만큼 좀 연습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측면적 돌아주는 상태에서의 패스까지 이어진다면 좋았겠지만 송세현 선수의 수습이 잘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집중력 한번 흐트러지면 자, 끝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레반도프스키 움직임을 활용했어요. 레반도프스키 뒤로 한번 홀려줍니다. 네이마르 아 오늘 페이스업 드리블 좋네요. 송세윤 클라스만이 좌측 측면 그 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네, 전방에 있는 세 선수의 침투 동선을 지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호나우두가 침투하는 각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자 중거리 슈팅 기회 공간 또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끝까지 완벽한 찬스 지금 노리고 있어요. 컷백하고 지금 호나우두에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송세윤 선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 찬스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수비 아 오늘의 하동진의 집중력 상당합니다. 네. 호나우두 잡아야죠. 자 미리 보고 지금 패스를 넣어줄 타이밍을 하동진 선수가 그 전에 계속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결국 호나우두 갔고요. 그리고 슈팅을 연결해봤는데요. 좋습니다. 하동진 선수도 아주 집중력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 쭉쭉 이번에는 하동진 선수의 수비에 이어서 공격을 한번 지켜볼 순간입니다. 네. 자 송세윤의 공격을 뒤따르게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전방 패스. 호그바가 살짝 내려와 버리고 말았는데 사실 4-2-2의 핵심은 투톱이 최전방의 자리를 잡아주면서 뒤쪽 지역에 수미의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A 패스로 빠르게 찔러놓고 리턴 준 다음에 템포를 끌어올린 뒤에 마무리 짓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네. 송세윤이 그걸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어. 모처럼 중거리 슈팅인데요. 자 답답한 이 순간을. 좀 부서뜨릴 수 있을 만한 중거리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계속 왼발에 걸리다 보니까 주발이 아닌 상태에서의 호나우두의 슈팅이 좀 아쉽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치열한 수비전이 펼쳐지고 있는 양 선수의 경기. 하동진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수비 시에는 좀 플랫하게 가야죠. 미드필더 4명이 측면에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지 말고 네. 네. 자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하동진 그러니까 끌어내는 거거든요. 블랑과 발락이 서로 볼을 주고받고 마샬까지 이쪽 지역에 합류를 하면서 A패스 한 방으로 찔러놓은 뒤에 떨궈준 뒤에 이제 침투할 수 있는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들 이걸 봤지만 하동진 선수가 약간 좀 단조롭게 들어갔습니다. 낮게 깔아주는 패스 이제 한 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주앙 칸셀루 네 에우제비오 침투시켜놨죠. 이게 1차 작업이에요.
들어갔다가 옵사이드 트랩에 걸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려고 나올 때 이때 1교! 아 위험했네요. 송세윤의 결정적인 글쎄 레반도프스키가 도는 동작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아 그 전에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정성스러운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자 마지막 골을 빚는 그 과정의 마무리가 이어지 못하면서 그 골은 깨졌습니다. 우리가 뭐 빌드업, 빌드업이라는 게 뭐 사실 쇼패스 뒤에서부터 점유율을 잡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빌드업은 어떻게든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길게 한 번에 가든 좀 짧게 가든 지금 빌드업을 송세윤은 아주 가다듬어서 메이드하게 그 만들어서 그걸 하는데 마무리가 계속 안 되네요. 자 이제는 하동진인데요. 하동진은 네. 이제 한 방 가야 될 때예요. 지금 중거리 슈팅을 자 발라기죠. 꽤 먼 거리인데요. 네. 아 이게 걸리네요. 네. 연장 갑니다. 자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갑니다. 확실히 4-2-2-2에 또 오랜 시간 4-2-2-2만 싸운 송세윤 선수가 후방 지역부터 최전방 투톱에게 연결되는 과정은 굉장히 깔끔하고 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미스가 하동진 선수가 이렇게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아, 이 침투 봐야죠. 찍어줄 수 있죠. 레반도프스키! 송세윤의 레반도프스키! 야, 송세윤의 또 에이키는 살아있었어요. 네, 뒷공간 완전히 야, 찍어 올리죠? 네. 네. 패스를 찌른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바로 이 레반도프스키가 침투하는 첫 번째 모션에서 패스를 넣었었다면 레반도프스키도 상대방 수비수 두 명과 경합을 하는 타이밍이 생겼을 텐데 한번 숨을 고르고 넣어줬다 보니 레반도프스키의 가슴 트래핑 이후 슈팅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역시 이 레비는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이해도는 대한민국에서 송세훈 선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원래를 또 잘 썼던 선수고 뒷공간 뭐 Q를 활용한 뒷공간 패스 또 A키를 활용한 패스 아주 그런 패스들에 대한 세밀함이 매우 좋죠. 네. 그 골 때문에 단두대 칼날이 절반 정도 감스 게이밍 쪽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호나우드가 깊게 들어갑니다. 아 뒤에 오는 선수에 대한 믿음이 좀 깊었나요? 좋은 패스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밀어주고 있습니다. 송세윤 최전방 투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 이 아 이거 아 네. 송세윤도 지금 미스가 나왔었는데 네 네 하동진 선수가 활용 못했어요. 피치 위에 있는 선수들의 체력뿐만 아니거든요. 네이마르에 대한 놀라운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마무리 네 그리고 호나우드 이게 막혔고요. 레반도프스키 넘어간 듯한 정도로 아주 깊숙이 헤더였습니다. 결정적인 Q의 스킬을 활용한 뒷공간 스루 패스 완전히 골로 볼 만큼 결정적인 찬스였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후반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송세윤 선수 입장에서도 방금 그 마지막 장면에서 득점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을 거거든요. 연장 후반 때에 또 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거리 슈팅 가능성도 하동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비 지역에서의 집중력 송세윤 선수 그리고 반대로 하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 진행에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중력을 지금은 발휘해줘야 됩니다. 자 하동진 선수 이제는 조금 모험적으로 가야 될 시간대가 됐어요. 한 번의 공격 기회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블랑도 빼줬고 국대용을 밀어줍니다. 하지만 자 송세윤 지금 뭐 압박을 강하게 지금 걸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자 여기서 이제 소유권이 중요하죠. 뺏기면 안 됩니다. 하동진은 카운트가 갑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아 약간 위험할 뻔했습니다만 여전히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하동진. 시간은 여기서 한번 충분하거든요. 급하게 자 여기까지는 지금 파이널 서드 잘 왔어요. 오! 자 여기서 싸울 아 송세윤의 아주 침착한 수비네요. 안 됐네요. 오 이거 오히려 위쪽 결정적인 수루 패스 들어갑니다. 파란 네. 아 이거 찬스 완전히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거는 확실한 뒷공간 기회가 왔기 때문에 패스 시도가 들어갔어요. 네. 결국 쐐기골이 장렬히 됐습니다.
아, 현실적인 시간이 돌아왔군요. 원래 1대0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리하는 모드로 갈 수도 있었는데 결정적인 찬스가 왔기 때문에 송수현 선수는 그냥 보고 해결을 했습니다. 더용 마무리 1대0. 네. 사실 슛이 지금 하나 나온 셈이거든요. 유효 슈팅이요. 네. 자, 그만큼 뭐가 좀 너무 풀리지 않았던 아, 하동진 선수인데요. 자, 2분의 추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남이 끈질긴 신예 감스트 게이밍을 따돌리면서 마지막 찬스도 마지막 찬스까지 시도를 합니다. 또 안 하네요. 그리고 이 공과 함께 끝내지 피스리 울립니다.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네. 이렇게 되면은 아쉽지만 감스트 게이밍은 여기서 탈락을 하게 되고요. 성남 FC가 마지막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종전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네, 뭐 감스트 게이밍은 그룹 스테이지 때부터 참 다사다난했죠. 막판까지도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탈락 혹은 진출 이런 게 많이 걸려 있었다 보니 진 빠지는 싸움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감스트 게이밍이었는데요. 일단 수고했다는 말을 좀 전해주고 싶고 성남 FC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 매치의 이 승리의 기쁨이 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뉴비와의 최종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네, 경기를 치르고 노아트 팀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는 그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자, 좀 굉장히 진빠지는 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그만큼 좀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아, 특히나 감스트 게이밍은 상대적으로 경험치가 좀 덜한 상황이라 더더욱더 그 부담감이 경기를 치러냈을 텐데 네. 아, 이 끊임없이 두드려대는 이 슈팅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만은 뭐 끝까지 송세윤은 뭐 흔들림 없이 공격을 좀 이어나갔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양 선수가 보여준 슈팅 상황이나 일단 이 아름다운 레반도프스키의 트래핑이에요. 슈팅 정말 이 패스도 너무나 좋았었고요. 레반도프스키의 트래핑을 하는 상황에서의 무너지지 않는 밸런스도 칭찬해줘야겠죠. 송세윤 선수가 또 득점한 레반도프스키다 보니까 특별함이 느껴졌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틀에서 봤었을 때는요 같은 포메이션의 4-2-2-2에서 최전방 투톱의 이 시너지 투톱의 구성에서 좀 퀄리티가 갈렸다고 봅니다. 골든루키포거와 물론 공격 능력치가 있는 좋은 선수긴 하지만 최전방에 배치했었을 때 오프더볼은 약간 부족해요. 이런 점에서 공격을 푸는 작업이 아마 하동희 선수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송세윤 선수가 2-0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최종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감스트 게이밍은 가능성을 굉장히 여러 번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ECC 윈터 2019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성남 FC는 뭐 2-1로 승리를 따내면서 디리언엑스 게이밍과의 승자전에서 아쉽게 패배했던 UBY의 경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뉴비아의 경기는 김정민 선수가 활기를 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뉴비는 좀 적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에서 의외로 김정민이 일격을 당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뉴비 전에 경기에서는 또 김정민 선수가 완벽한 부활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매치는 B조 패자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그 매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